제주 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지만 경기장 주변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애써 주민 이용을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제주 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됐습니다. 장기 주정 차량이 크게 줄면서 운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여기 볼일송 왔을 때 차를 편안하게 세울 수 있고 유료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야간 시간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지만 낮 시간 동안 차량을 세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능한 공간을 애써 폐쇄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씨름 연습장 주변에는 적지 않은 유유 공간이 있지만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거기 씨름장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유료화하면서 거기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버리니까 아예 저희는 이제 세울 데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해당 유유부지가 경기 관람객들의 통행이나 건축자재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돼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차장이 아니고 어쨌거나 저기는 통행도로로 아니 통행로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런 경기장 내 이런 공사 같은 거 있으면 그쪽에 이렇게 자재도 좀 이렇게 보관도 하고 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원활한 주차장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